자,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아, 오랜만에 리뷰하려니까 조금 떨려요, 이게 다시. 떨리기도 하는데, 리뷰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동안 셀러님 좀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었다 보니까는 좀 어색하네요. 원래 하던 일인데 이게 살짝 어색해진 느낌이란 말이야. 아, 근데 이 시장에서도 뭐랄까, 좀 신제품 틱한 아이템들이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좀 얼어붙었었어, 겨울에. 그래서 리뷰할 게 없었는데 더클리스만 꾸준히 자꾸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도 더클래스의 습식 코팅제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직전에 저희가 더클래스 워터이징을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이렉트 버전이었지? 그게? 다이렉트 버전이었지? 근데 그 버전은 솔직히 좀 아쉬움을 정말 많이 남겼던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리뷰할 때도 저기 원액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했던 제품이고 가격이 요게 이제 500ml에 49,900원 말로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가격 포지션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살짝 비싼 느낌이 있단 말이지. 습식 코팅제 라인업들 중에서 좀 비싼 라인업에 들어가요. 성능이 상세 페이지로만 봤을 때는 진짜 좀 괴물이구나 싶습니다. 비딩이 엄청 이쁘더라고. 희석비가 일단 50대 1, 최대 100대 1까지 나오는 습식 코팅제가 나왔어요. 까볼까요? 부서품 볼까요? 까보고 싶었어요? 네, 궁금했단 말이야. 네, 보셔야죠. 이렇게 계량컵. 아, 희석하기 좋게 일단 계량컵이. 아, 역시 좀 센스가 있어, 이런 거. 계량컵 하나 들어가 있고. 다 부시겠네. 부시겠어, 저걸로. 그 다음에 이제 원액. 예, 네, 원액. 이렇게 500ml지? 500ml. 아, 500ml에 49,900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그냥. 5만원. 근데 이게 최대 희석비로 계산하면은 100ml에 만원어치를 사면은 이거 최대 희석하면은 바로 희석을 해봅시다. 일단 희석비가 좀 괴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권장하는 희석비 내에서만 딱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압축 분무기에 사용했을 때는 일단 1리터 기준에 20ml밖에 안 들어갑니다. 20ml. 최대 50대 1까지 희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최대 100대 1이지. 100대 1, 100대 1. 근데 적정 수준 권장 방법은 50대 1입니다. 그래서 50대 1로 사용을 해보고. 20ml가 어느 정도인지만. 이건 선생님이잖아. 아, 맞다. 뭐 안 보고 맞춘다 뭐. 네가 날 못 따라오는데 이유가 안 보고 맞추면 이거 필요 없겠네. 오, 색깔이 빨갛구나. 뭐야 이거? 일단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요 많은 양에. 아, 이제. 맞지 마십시오. 이 감성은 진짜 잘 살렸네요. 스치코 튼 게 이런 게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새기는 게 있어. 투명하거나 하얀 건데 색소로 집어넣네요. 진짜. 이래서 각클래스 하는 건지 모르겠다. 얘 같은 경우가 지금 300ml였네요. 톰랜스 기준으로는 일단 300ml 정도만 넣어봤어요. 300ml에 제네시스에다가 뿌려볼 겁니다. 양이 한 60ml 정도만 필요하면 돼요. 60ml 한 번 더 이게 해주세요. 이게 가득 채워서 두 번이죠? 너가 흔들리니까 흘릴 뻔했잖아. 뭐가 나가 그냥 잡고만 있는 건데. 좋아요. 이렇게 양쪽에 차를 미리 다 세차해놨으니까 미안다. 일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차량에다가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체로 시원하게 끌려주세요. 아, 골고루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갑자기 분석하기 너무 넓어요, 선생님. 여기 사방팔방 뭐 차에 묻어야지 이게 지금 사람의. 압축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는 습식 코팅제가 있었나 일단 싶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긴 해. 그니까요, 되게 신박해요.
확실히 묻자마자 좀 반응하는 거는 바로바로 있어요. 약이 묻었구나 싶어. 그래도 한 바퀴를 딱 돌리는 것 같아요. 1리터 정도면 조금 빨리 움직이긴 해야겠다. 근데 압축 분무기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 습식 코팅제 이거 누르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보다 낫지. 진짜 훨씬 편하고 습식 코팅제들이 모든 면에 코팅이 돼요.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이고 뭐 유리, 크롬, 뭐 하이그로시 뭐 휠도 되고 도장면도 당연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 분무기로 넓게 넓게 전체적으로 분사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품 분사한 다음에 1에서 2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다가 물 뿌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뿌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시간이 딱 맞을 거야. 딱 그 정도 1, 2분? 지금 한번 고압수로 한번 뿌려볼까요? 아 그래요, 뿌려봅시다. 아 근데 아 잠깐만, 뿌렸을 땐 냄새가 좋다? 그죠? 뿌렸을 때는 은은하게 퍼져요. 신기한데 이거? 어? 그러네? 무슨 꽃향이라고 했는데 뭐 아까 뭐라 그래도 되는데 좀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긴 해요. 원액은 좀 아까 냄새가 좀 쎘었는데 못 맡았지 이거. 일단 고압수 한번 뿌려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확실히 약품들이 막 반응하는 게 보여요. 이걸 깔끔하게 씻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면은 전 버전에 우리가 뭐 자동차 도장이 안 좋고 뭐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불... 에이. 조금만 기다려요. 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삐삐거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저걸 패클로 지워버릴... 아니 세상에 세상에. 다이렉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분사하기도 정말 편하고 퍼포먼스도 훨씬 잘 나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잔사 위험도 이 방법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양만 썼는데도 일단 퍼포먼스는 되게 오고 싶은... 진짜 괜찮아. 게다가 지속력은 최소 30일이랍니다. 최소. 최소. 좀 당당하게 나왔어. 일단 옆에 폼레스도 한번 써볼게요. 그래요. 폼레스 쪽으로 가봅시다. 일단 제네시스 기준 300ml 정도로 사용을 해볼게요. 준비돼? 준비 완료?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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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남아. 그러니까 300ml인데도 남네. 지금은 뭐 그냥 어거지로 다 쏘긴 했는데 충분합니다. 300ml 미만으로도. 습식 코팅제 쓰는 장점 중 하나가 틈새에 물기 빼거나 틈새에 코팅을 좀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아니면 좁은 부분도 말이죠. 뭐랄까 휠이나 그릴 뭐 이런데. 그렇지. 그런데까지 거품으로 분사를 하다 보니까는 거의 남김없이 분사가 가능하다면서 되게 좀 편리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고압수만 잘 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용량이 그만큼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퍼포먼스도 그만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 뿌렸을 때 내내 향기가 좋아가지고 여기 좀 진동하지? 마스크 이렇게 해봐. 좀 은은하게 막 퍼지네. 아, 내 살냄새인가? 아디오스야. 여기네, 여기네. 나네, 나네. 맡아볼래? 아, 야이씨. 맡아볼래? 아, 프리버스 같다 확. 맞아볼래? 아, 죄송해요. 2차 도장면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유리도 이랬어요. 코팅이 되긴 되나 거의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들. 관리 안 해서 다 죽은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관리를 안 해서요. 유리막을 애를 죽였대요. 유리막을 네? 죽였대요. 죽였대요? 네. 카티바라 쓰지 그럼 안 죽는데. 네 미안합니다. 아, 좋았다. 아니, 좋았어 좋았어. 너도 몰랐지? 몰랐어. 너무 기습이었다.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헹구다 보니까는 얼룩을 남길 것 같은 하얀색 그 약품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고압수를 떼면 탁 하고 날아가거든요. 이게 퍼지면서 계속 발수 형태의 리딩을 나오게 만들어요. 꼼꼼히 헹궈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흰색이 남을 것 같아요 왠지.
너무 좋은데요, 이거? 확실히 큰 렌즈로 봤을 때 퍼포먼스가 더 좋았어요. 더 이뻐 보여요, 진짜. 이거 또 팀킬입니다, 또. 제 생각에는. 똑같은. 다이렉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치. 잘 몰라서 아마 이 방법을. 이 방법을 알거나 하면 차라리 이 제품 사서 그냥 압축 분무기 넣어서 쏴버리면 끝나니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다이렉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소모량도 많았었는데 이거는 희석까지 가능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틈새까지 촥 하고 비딩 촥 나오고 이걸로는 채워주기 힘들다. 아, 그렇지. 아무래도 차라리 이 방법들이 정말 습식코팅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좀 편한 방법이 된다고 그럴까요? 퍼포먼스 샷을 좀 남아서 저 찍어야 될까요, 지금? 그죠? 퍼포먼스 이거 보여드려야 돼. 그렇게 드려야겠다. 그리고서 드라잉까지 가서 얼룩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그럼... 휠이나 뭐 크롬이나 자동차 어떤 부분이든 그 틈새 하나까지도 코팅은 잘 돼 있어서 외관 모든 부분, 네. 어디든 네, 상관없이 근데 확실히 비딩 슈팅은 뭐 고추약 써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진짜 뭐 좀 그리고 폼레스 사용했던 곳이 비딩이 더 작지 않아? 더 작고 쨍그라고? 퍼포먼스는 폼레스 쪽이 훨씬 더 이쁘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느낌이 습식 코팅제 바른 느낌 나지는 않아요. 진짜 좋은 코팅제 바른 느낌 납니다. 진짜 최소 뭐 좀 좋은 무락스 좀 발라줬구나 이런 느낌이 고추약 써발라 느낌 정말 나요, 저거 생각보다.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팀킬 제대로 했다, 이거는. 아, 퍼포먼스는 솔직히 이거는 저는 스피치 코팅제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좋아, 좀 즐겨 사용을 하는데 상품이 없어요. 마프라 있잖아요, 원래 제 저희 베네피시아. 아, 베네피시아. 근데 그게 퍼포먼스가 좀 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네피시아로 나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완전 그 한국인 감성이잖아요, 또. 하여튼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일단 드라잉 해봅시다. 얼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드라잉을 하기 전에 에어로 물기들을 다 제거를 해줬었는데 우선은 뭐 틈새 있는 물기들이나 도장면에 있는 것들이나 슈팅력 굉장히 좋습니다. 물 뿌렸을 때? 에어를 뿌렸을 때 임마. 그러니까 바람 뿌렸을 때 바로바로 날아가주는 정도로 비딩 슈팅력 정말 좋아요. 네, 드라잉도 굉장히 쉽기도 하고 도장면에 이 잔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맞아. 잔사가 오히려 없으니까 좀 그래서 에어를 먼저 뿌려보고 나머지는 타올로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잔사는 없었습니다. 얼룩도 두 차 다 보이진 않았지 잔사가. 그리고 닦으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광도가 진짜 좋습니다 이 녀석. 그 더클래스에서 그 새로운 이제 광을 보여준다 해서 웨틱한 광을 보여준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글로시예요. 굉장히 고추약수 바른 느낌 좀 많이 나줍니다. 진짜 기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존의 습식 코팅제들은 분사를 해놓으면 그냥 반딱반딱거리는 날광의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사실 광도를 바라고서 그거 하지는 못할 정도?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도를 바라고서 하셔도 될 정도로 습식 코팅제 중에 가장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말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가장 좋다. 근데 이 광도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광도는 진짜 멋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해 밑에다 갖다 놓고 싶은 느낌? 그리고 슬립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끄러지는 슬립감에 좋다 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아까진 아니고 카드 있으세요? 맨들맨들한 카드를? 일단은 그래요. 미동이 이런 옆에도 마찬가지 없다고 봐야 돼. 아니면 슬립감이 있는 느낌만 주는 광도랄까? 만져보면 이게 이건 뭐 있어라고 하면 어디 이렇게 해야 그치
습식 코팅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왁스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저 안에서 그냥 끝내고 나와서 드라이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간편한데 사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뭐 비싸거나 좋은 건 많이 비싸거나 아니면은 뭐 얼룩의 문제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지 방식의 문제랄까? 그치. 앞뒷부분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희석된 트리거로 뿌렸던 적이 좀 많았으니까요. 아니면은 폼맨스에 넣어도 너무 많은 양이 소모가 되거나 희석비가 좀 별로 안 좋다는 거지. 보통 뭐 1대1, 1대2 이 정도로 희석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1대5는 좀 혁명적이긴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광도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습식 코팅제에서 좀 없었던 광도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 광도면 진짜 합격이지 합격. 단점 다 보완해서 나오는 느낌 납니다 진짜로. 아직 내구성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은 이 영상 좋아요 300개 넘어가면은 베네피시아 VS 이거 해야지. 아 좋아요 300개? 공약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안 돼. 299에 멈춰서. 와 징하다. 징하다. 야 내 잘 보시냐 그게? 어? 기존의 습식 코팅제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서 나온 느낌이 납니다. 많이 메꿔지고 진짜. 그리고 이 정도면... 솔직히 다이렉트 버전 왜 내놨나 싶기도 하고요. 약간 그거는 좀 테이트 아니었을까 막. 아 그런가? 해보다가 좀 막. 원에 이거 사용하는 게 방법이 너무 좋아요. 어 잘 만들었다 진짜 이거는. 추천할 만하다. 근데 슬립감은 솔직히 좀 단점이다. 좀 아쉽긴 한데. 단점이라 보기 좀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슬립감은. 뭐 굳이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일단 슬립감이 좀. 그것까지 다 있었으면 아마 내구성 못 버텼겠지.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뭐 슬립감도 더 좋게 뭐 개선돼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기대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뭐 이거 관련된 뭐 폼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습식 관련된 아이템들도 좀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샴푸에다가 발수 코팅제 넣어서 이제 세차하면은 아 발수 아 그렇게 코팅이 되는 카샴푸 이런 거 뭔가 재미난 원료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또 올 겨울이 세차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됐어가지고 아이템들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 브랜드인 또 더클래스는 열심히 뛰네요.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고 안 나와 솔직히 얘네밖에 안 나와. 어 그건 그래 신제품이 안 나옵니다 진짜. 아무튼 뭐 대한민국 브랜드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햇빛 밑에서의 그 광이 얼마나 좋길래 했던 그 광이 아 까먹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광도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